농협대 면접 중에서 협동조합이란 아주 기초적인 그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 있고, 농협대는 우리 학생이 알고 있는 농협대는 국립대인가요? 사립대인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무슨 관련이 있나? 협동조합이랑 공사립대. 사실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번에 이제 그 논술 있어요. 그 이 대졸자 전형, 이제 특별 전형은 농촌 이제 특별 전형이라든지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논술이 없는데, 논술에서 이번에 단답형 같은 게 작년서부터 새롭게 나와요. 그러면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변할 수 있는 학생은 답변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집단 농장의 형태로 농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 농장은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고, 그리고 재산의 소유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은 이후 협동조합의 시초, 협동조합의 효시가 되었다고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이런 게 이제 뭐다? 단답형. 협동조합의 시작, 협동조합의 원천이 되는 사례는 무엇이냐? 키부츠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키부츠. 일단은 학생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자,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협동조합의 존재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인구 또는 전인구를 또 연이하는 조직 단체. 네. 네. 자. 일단은 협동조합이란 부분 것에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조합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자, 조합은 일종의 조직이다, 조직이 아니다. 조직이죠. 조합은 유니온이야, 유니온. 유니온. 조직은 뭐예요? 오거니제이션. 그럼 조직은 조직의 구성 3요소가 있어요. 조직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조직이 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아요. 사람. 잘했어요. 사람.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인공지능끼리 모이면은 조직된다, 안 된다. 로봇들끼리 모이면, 동물들끼리 모이면, 그거 조직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들만 모인다고 그럼 무조건 조직인가? 일? 업무? 산업? 산업? 뭐 비슷한 말들인 것 같아, 다. 일, 업무, 산업이 없으면 그럼 조직이 아닌가? 맨날 먹고 놀자야, 동창회 가면은. 근데 동창회 조직이 아니야. 목적? 동창회도 조직이야. 그래, 잘했어요. 목적. 바로 뭐다? 근데 그 목적이 공유돼야 돼. 서로 따로따로 놀면 안 돼. 공유된 목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 KTX,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승객들의 모임. 조직이야, 조직이야, 아니야? 조직. 사람들이죠. 목표,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공유됐어요? 승객들끼리? 옆에 탄 승객이 부산 가는지 중간에 동대구에서 내리는지 어떻게 알아? 공유 안 됐어. 이게 문제야. 설사 공유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직이 아니야, 그거는. 왜? 이게 없거든?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자.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조직이야, 조직이 아니야?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은 뭐야? 조직의 한 형태가 조합이야. 그러니까 조직이 범위가 넓으니까 당연히 협동조합은 조직에 들어가지. 근데 그 조직이 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은 사람들의 모임 맞아? 그렇지. 공유된 목표 있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게 농협이 조직이야? 그래. 뭐가 있어야 돼? 얻는 것, 그게 목표야. 이익. 그래, 그거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 뭐다? 인터액션.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 자, KTX 승객들의 모임은 뭐야? 사람들이야.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근데 뭐가 안 해?
안에 식당 칸에 가서 밥 먹는 사람, 들이누워 자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 그래서 조직이 안 되는 KTX 승무원들의 모임. 조직이야. 사람들 마치 기관사도 있고 안내원도 있고 공유된 목표 승객들 안전하게 부산까지 보내는 거 서로 상호작용이 안 해. 하죠. 무전도 때리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조직인 거야. 농업협동조합은 조직이다 이거야. 왜? 예,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사람들이고 공유된 목표가 있어. 그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사업을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뭐다?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 조합장도 뽑고 진흥조합장도 뽑고 다시 농협 연합회 농협 총회 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뭐다 자금 지원도 해주고 물류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조직인 거죠. 근데 그 조직 중에서 조합이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이 뭐냐 이거. 근데 여기서는 협동조합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있잖아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 바로 이 공유된 목표 요 부분인데 공유된 목표에서 아까 학생이 무슨 얘기했어? 이익 얘기했잖아. 그 재산이지. 그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조합의 고와 같은 특성은 바로 뭐다? 재산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인데 여기에 재산, 조합의 재산은 개인 개별 재산이야? 공동 소유야? 공동 소유긴 해. 공유라 그래. 공동 소유. 근데 그 공유,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무조건 뭐다? 총유라고 있어, 총유. 그리고 뭐가 있어? 합유라는 것이 있어. 용어들이 좀 어렵지. 총유는 뭐야? 내 조산도 다 들어왔어. 근데 거기서 내 거 보여 안 보여? 내 재산. 그러면 합유야. 내 재산 안 보여? 그럼 뭐야? 총유야. 그럼 조합의 재산은 무엇이냐 이거지. 동창회 모였어. 동창회 모여가지고 야, 씨, 우리 옛날 생각하고 야. 우리 다 같이 보라친 거 아니냐? 지금 모여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 야 다 같이 돈 내. 야 너 저놈은 출세했다면서 돈 좀 많이 내 너. 돈 내가지고 동창회 기금 만들었어. 이 동창회 기금은 공동 소유야. 알겠어? 공동 소유인데 거기서 내 거 너 거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저놈은 500만 원 냈고 나는 5만 원 냈어. 그러니까 저놈은 500만 원 냈으니까 그 동창회 재산으로 들어갔는데 저놈께 500만 원이야? 아니야. 동창회 전체가 550만 원 재산이 돼버린 거야. 걔는 끝났어 이제. 그게 바로 뭐야? 총유야 총유. 또 있잖아 각 성씨 있어 성씨. 성씨의 문중 종중의 재산들은 총유로 해. 근데 협동조합의 재산은 어떨까? 어떤 조합원은 돈을 많이 내. 어떤 조합원은 돈을 적게 내. 근데 다 들어왔어. 야 똑같아 우리 조합원은. 그래? 안 그래. 거기서 있잖아 자기 지분이라는 게 있어. 그런 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것이 개별 소유야 공동 소유야? 공동 소유긴 한데 총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재산 결합 방식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협동조합은 왜 이런 재산의 소유 방식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어떤 사업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그래서 뭐다?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곧 뭐다? 조합이다. 그래서 네,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학생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이란 네, 조합원들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 또 조합원들의 고와 같은 복리 증진 이와 같은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조합입니다. 여기서 특히 협동조합은 그 재산의 소유 방식이 자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유 방식으로 공동 소유를 하고 이와 같은 재산이 형성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조합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저 조합은 개인들이 모인 거잖아. 개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공공단체가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해 안 해? 네? 국가가 와가지고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니네 농업협동조합 국가를 위해서 못해. 못하지. 왜? 민간이잖아 이건 개인. 물론 공적인 조합들이 있어. 그건 별개고. 다음. 농협대는 국립대인가 공립대인가 사립대인가. 결론 농협대는 어떤 대학이다? 사립대입니다. 뭔가 협동조합이 이 공짜가 들어가니까
국립대 아닙니까? 어떤 학생은 국립대라고. 아, 왜 국립대? 아, 등록금이 똑같잖아요. 국립대랑. 싸잖아요. 등록금이 싸면 국립대인가? 말도 안 되죠. 네, 농협은 사립대입니다. 네. 왜 농협대가 사립대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농협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농협대는 사립대다. 그러면은 농협의 성격을 얘기를 해줘야죠. 네. 농협은 뭐의 약자예요? 네, 농업협동조합. 그러면은 협동조합이 뭐냐가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조합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특성이 농협대, 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 조합에서 만든 대학이 뭐다? 농협대학이니만큼 이 조합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지. 이것이 국가가 만들면은 국립대, 자치단체가 만들면 국립대, 순수 민간 조합원들이 만들면 뭐다? 사립대가 되는 거지. 네, 농협대는 사립대입니다. 농협대의 설립 주체는 다름 아닌 농협, 농업협동조합에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성격, 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하면은 농협대가 사립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은 재산의 공유가 합유의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공공단체나 국가 이익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 민간인들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특히 그 분야를 어디로? 농업으로. 농업 분야에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와 같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개인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농업협동조합이고 민간단체인 만큼 농협대 자체도 당연히 사립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립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논리적으로 농협대가 사립대임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